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오늘은 트리옵스를 관찰하러 왔는데 트리옵스가 농약을 치면서 모조리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농수로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물이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안에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은 아기 개구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몇 마리는 결국 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개구리들을 한번 구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우선 건져볼게요. 와, 여기 보면은 참개구리나 상개구리로 보이는데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개구리들이 이 수류에 휩쓸려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저 여기 볼게요. 우선은 보이는 대로 다 꺼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구리 한 마리 죽어 있죠. 어떡해. 자,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야. 야. 어, 야, 또 떨어졌어. 안 돼. 여기 개구리는 아쉽게도 죽어 있는 모습이에요. 아, 물자라도 나온다. 오. 자, 여기, 우와. 와, 진짜 많이 잡힌다. 여기 보이세요? 지금이 개구리들이 한창 올챙이에서 변태하는 시점이어가지고, 아, 여기 보세요. 와, 나간다. 가라. 가라. 친구들 여기 빠지지 말아라. 가라. 사실 이거를 안 해도 개체수가 많긴 한데, 지금 보시면 뜰채 그냥 한 번만 떴는데도 엄청 많이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개굴개굴. 슉. 안 도망가. 안 도망가. 도망가. 아이고, 여기도 죽어 있어요. 청개구리 새끼다. 아이고, 귀여워. 저 아직도 많아요. 우선 빨리 다 빼보자. 아이고, 어, 청개구리 살았니? 아이고, 아이고, 아쉽게도 청개구리도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지금 세 마리가 죽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 지금 수십 마리 정도는 살렸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마른 거. 오, 야야야. 야야, 빨리, 빨리, 가라. 에, 물자라도 있네. 오차. 와, 이번에 진짜 많이 떴다. 이거 봐봐. 진짜 많이 갇혀 있어. 내 생각에 한 100마리 정도는 갇혀 있지 않을까? 아이고. 근데 귀여운 아기 개구리들이야, 다. 이제 막 프로그레스에서 개구리가 되는 시점. 새끼 개구리. 보이세요? 짝 많죠? 다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 물자라도 나오고. 아이고, 이 친구 한 마리 죽어있다. 어? 얘는 살은 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거의 죽은 것 같아요. 와, 계속 나와. 어, 허리 아파. 와, 어, 허리 좀 피자.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도롱뇽도 한번 구출 작전을 펼친 적이 있는데, 그때랑 또 사뭇 다른 느낌이죠. 그때는 도롱뇽인데 이번엔 개구리? 그것도 새끼 개구리? 와. 자, 다행입니다. 저한테 발견돼서. 자, 이 친구들이 우습게 볼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농수로가 굉장히 물이 깊고요. 물이 만약에 가뭄이 와서 물이 말라버리면은 아마 이 친구들이 살아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여기서는 지금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보이시죠? 저 개구리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 이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힘드니까는 그냥 계속 수류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트리옵스를 보러 오다가 이 생명들을 구하니까 더 좋네요. 사실 저는 트리옵스 전에 잡았던 영상들이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되고, 링크를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옵스를 제가 직접 키운 것도 있죠. 성체까지 키웠어요. 제가 이제 말 없이 한번 다 구출해 볼게요. 이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살려주고 나서 이제 번식이 되면 이제 수만 마리의 개구리들이 또 탄생을 하겠죠? 이 개구리들이 번식이 잘 되고 이거를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포획 금지종이고 왜 식용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다고 해도 보호종인 이유가 있어요, 다. 야야,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 됐다. 와, 한 번 할 때마다 대여섯 마리씩 나온다. 논에 가서, 어? 해충이나 먹어라, 해충. 힘들었으니까, 이게 올리니까 원래 바로 도망가야 되는데 힘들어가지고 애들이 쉬는 거예요, 올라오자마자. 아, 힘들었으니까. 어, 야, 넌 다시 들어가냐, 왜? 안 돼, 안 돼, 안 돼. 너도 안 돼. 아, 너무 많은데? 그 100마리가 아닌데? 그것도 수백 마리인데, 진짜? 와, 너무 많아. 아, 여기 수박이 왜 들어가 있어? 수박 먹으러 들어갔니? 자, 여러분들, 풀어줄 친구들은 다 풀어졌고, 지금 개구리들이 잠시 담았는데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나왔습니다. 와. 자, 이 친구도 풀어줄게요. 아쉽게도 조금 늦게 와가지고 죽은 친구들이 몇 마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만족하죠? 생각해보니까 이거 부어버리면 되는구나. 자, 가라 얘들아. 꼬리 있는 청개구리 프로그램 단계죠?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개구리 살레기 대작전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